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유나TV의 정유나입니다. 오늘 또 저희 아빠와 함께 저희 북한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차 산업이라든지 3차 산업도 제가 볼 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야, 이런 기술은 좀 빨리 북한에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좀 들어가서 이것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북한에 좀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 대한민국의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또 첫 번째로 어떤 기술을 그렇게 북한에 좀 글쎄 뭐 보내고 싶어요? 이제 뭐 북한에다가 들여보내는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네. 들여보내는 기술은 네. 북한 사회가 변하기 전에는 절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서두에 이렇게 말하면서 네. 우선 북한하고 이렇게 해서 활발한 교류가 진행된다면 네. 교류라고 그래야지. 네, 네. 교류가 진행된다면. 네, 왕래와 교류가 진행된다면 나는 다른 거 우선 뭐 큰 거는 다 제껴놓고 네. 네, 우선 삼성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그런 것도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 다 네. 말할 게 없고 네. 밑에 소소불하게 우리 일상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네, 필요한 네. 거 이건 딱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거 한 몇 가지 좀 얘기하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네. 나는 첫 번째는 뭐인가 네. 그전에 내 유튜브에서도 했지만은 타이어. 아 그래 아빠가 타이어 얘기 많이 하더라. 타이어가 왜 그렇게 아빠는 욕심이 아니, 나요? 나는 그 경제관리를 하던 사람이니까 타이어가 없어서 자동차를 그 매달아 놓고 뛰지 못하는 그거 많이 봤어. 다른 회사, 다른 그 저 직장들이라면 이런 데 보면 네. 차는 새 거 중국 아이들 거 무슨 동풍호요 이런 거 신풍호 이런 거 가지다 놨는데 그것도 한 3년이 지나면 타이어들이 다 못 쓰게 돼가지고 타이어를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차를 그냥 매달아 놓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또 흔하게 쓸 수 있는 게 타이어더라고. 그렇죠. 신발보다 싼 거, 얼마여가지고, 타이어도 그저 쫙 써놨는데. 아, 진짜 그건 광경이야, 진짜. 정말 겨울과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디렉 보내서,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타이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또 금호 타이어가 아주 뭐 정말 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타이어도 굉장히 좀 질이 좋거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타이어 기술들이 들어가고 타이어 이런 그 공장들이 좀 들어가면 이건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이에요. 정말 시급한 이런 문제가 아닐까. 북한에서는 만약에 타이어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차 못 뛰나요 아예? 자동차 같은 건 못 뛰. 아 타이어가 있어야 뛰지. 그런데 저 농기계 뚜락도르라든가 여기 트랙터라지 네. 트랙터라든가 트랙터 이런 거는 네. 북한 사람들이 자립경쟁 혁명정신이라 그러면서 철판을 그 한 4, 5mm 철판을 말아가지고 대용품을 농밭에서 그 논밭이나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계 그 되니까 거기라 이렇게 맞춰서 뛸 수는 있어. 그건 장거리를 가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밭에 가서 밭갈이 하거나 무슨 써레질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니까 타이어가 여느 세 바퀴를 해도 되지만은 대신 자동차만은 장거리를 많이 다녀야 되잖아 북한은.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건 타이어가 없으면 전혀 못 돼. 아 진짜 뭐 아빠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북한에 있을 때 타이어가 너무 귀했던 것 같은데 진짜 타이어 이런 거는 빨리 지금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기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어떤 걸 또 올려보내고 싶으세요? 나는 바닷가람에 가보면 네. 저 뭐 홍천이요 서해안 대부도 쪽이요 강화도 쪽에 이런 데 가보면 부두에 왜 그렇게 배들이 그렇게 많아? 배 많죠. 근데 그게 어느 한 수산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배가 아니라 개인 배더라고. 그럼 맞다 근데, 여기 북한이 아니잖아요. 그래 무슨 뭐 가기만 말이야 저저마다 우리를 또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그 저 잡은 거 팔고 선창에 이거 맞아 터여고는 뭘 요구하는가 이래 가지고 막 싸게 살 수 있어. 더 물로 더 준다 그러면서 막 이어주고 집 그 자리에서 해까지 쳐서 맞아요. 다 먹을 수 있게끔 다 해주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네. 야 그래 이 배 이게 뭐 어디 소속된 배인가 하니까 우리 집이 배라고 개인 거지. 근데 그게 배가 한두 대가 있는 게 아니라 가서 꽉 차서 네. 배가 들어올 자리가 네. 없어. 근데 북한은 수산사업소라는 데 가보기만 하면
이쪽 동해선 쪽에는 대체로 그 철배들이 많아. 세배. 그리고 또 그 그 또 무슨 뭐 뭐 먼 바다 배는 뭐 큰 배가 나가잡고 뭐 작은 바 가까운 배 바다는 뭐 작은 그치. 배가 나가잡는다 이러면서 목선 나무 이거 이깔나무 이런 걸로 가지고 그 해가지고 만든 목선들이 너무 많아. 근데 목선 위험하잖아요. 근데 원래 옛 뭐 작은 배 무슨 자 북한은 그래서 목선이 목선, 많아. 목선 철선 뭐 이런데 저도 이제 그 아빠가 말씀하시는 그런 배들을 고기잡이 배를 타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조선소에서 만들었다고 이거 조선소 뭐 이렇게 써 있던데. 그 조선소가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살렸대요. 그때 뭐 제가 듣기로는 짧은 지식이어서 아마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바로 잡아주시겠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 시기 때 그 이제 일본하고 협상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받았대요. 이게 전범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그 손해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배상금을 가지고 이 조선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선소 배무이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배무이 기술이 제가 볼 때는 북한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 배무이 기술도 들어가거냐. 네. 무슨 뭐 솔직히 말하면 그래. 북한도 무슨 바다를 비우지 말라 뭐 이러는데 그 북한도 배를 만들긴 만들어. 네. 만드는데 그게 이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만들지 못해. 그러니까 또 괜히 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왜? 괜히 배를 가지고만 다 달아나겠는데. 그러니까 배를 다 그 통제하느라고 다 그래서 수산사업소에 내가 개별적으로 배를 못 가지고 있게 돼. 못 가져요? 그럼 내가 샀어. 그러면 사도 등록은 거기다 시켜놔. 그렇지. 등록되고 허가 여기 말하면 뭐 좀 면허증 같은 거 하고 네. 출입 허가증이 있어야 나갔다 들어왔다 해. 둘 나갈 때 국경 그 해양 경비대가 그 관리를 하고 네. 또 들어와서는 또 나간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들어왔다 확인하고 잡은 건 물고기는 뭐이다 그 선창까지 다 그랬으면 그럼 또 보면서 해양 경비대는 또 야 저 고기 좋구나 저거 저 좀 몇 마리 달라 이러면 줘야 되고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그 개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그 저 물고기도 그 저마다 잡아서 팔고 하기만 하면 수산물도 많아지고 하겠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나가는 인원도 딱 통제돼 있고 네. 어디까지만 나가고 그 이상 못 나가고 그 밖으로는 해군 아이들이 그것도 경비적이 돌면서 순찰하고 막 네. 그렇게 한다. 야, 그러니까 뭐 아빠 말 들어보면 그냥 뭐 2중 3중으로 저 있고 그냥 다 뭐 뜯어가고 이런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 그 나는 이제 배가 나왔잖아. 네. 배 문제가 나왔는데 네. 배가 있어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야. 그러면 국물이 좋아요. 아, 그렇지 국물이 있어요. 근데 야 바닷가에 가면 그 국물들이 있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여긴 한 번 쓰고 안 쓰더라고 잘. 아 근데 그 그걸 왜 손질을 또 더는 또 그 이런 널어놓고 손질도 하더라. 저 어르신들이. 근데 한두 번 쓰고 안 써요 우리는. 근데는 그걸 그 저 홍천 앞바다람 가기만 뭐 있지. 그 묻어놓고 있죠. 부두 옆에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쌓아놨는데, 야 북한에는 저 국물이 없어. 국물이 귀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국물도 그렇게 흔하고. 아까 이상한 나라야. 그러니까. 야,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 저런 것도 다 한두 번 쓰고, 북한은 그 정말 기어 쓰고, 정말 국물 무게보다 기어 쓴 그런, 그러니까 더 무거워져가지고 고기를 담아서 무거운 게 아니라 국물 자체가 무거워서 말해 끌어올리기도 힘들고 막 그런데, 여긴 어디서 하들하들한 그런 국물로, 그, 막 이러면 멸치라며 이런 거죠, 깨나리라며 이런 거죠. 엄청 잡히잖아요. 뭐, 또 배끼리 이렇게 그 가운데 놔놓고 국물을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며 고기를 털더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라고? 빠져서 그, 저 고기 한 구대 모이라고. 그 조그만 고기들은 국물에 머리들이 들이박혀 있으니까. 빼느라고. 털으라고. 양참에 털더라고. 내가 이야. 그거 보고. 야, 정말 희한한 환경이다. 진짜 희한한 나라예요. 정말 고기는 그렇게 털면서 또 그 저 물에 떨어지는 건 가득한데 누가 국물로 그거 건질 생각은 안 하더라. 그건 또 이래 놓으면 방생해요. 갈매기들이 또 와서 확 집어먹어도 쫓아보내는 사람이었고. 없고. 정말 갈매기로 태어나도 대한민국이 태어나야 돼. 이자구 구물 같은 경우도 배는 있는데 구물이 없어서 고기 못 잡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구물이 진짜 그 귀해요. 근데 그냥 여긴 한두 번 쓰고 그냥 깊기 싫으니까 버려버리고 그 뼈다귀만 이렇게 딱 가져다가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빠르 이렇게 탁탁탁 뭐 기계로 쳐서 나오던데 정말 전또 놀랐던 게 북한은 이거 고도 올리는 거 손으로 올리죠.
여긴 보니까 이런 무슨 이 뭐야 막 이렇게 막 빙글빙글빙글 막 돌아가는 거 그게 막 올리는데 고기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기계가 막 잡아다 돌려서 올라오대요. 정말 북한은 거저 순 거저 육체로 와 진짜 북한 사람들 불쌍해. 일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나 사람들이 거저 무슨 뭐 벌써 어디 동을 나오라 하기만 삿꽃갱이는 다 메고 가야 된다. 야, 세상에 여기는 불쌍해 한 데 가서 다 하는 일을 다 하는 일을 거저 수천 명이 거저 삿꽃갱이 맛들이 다 들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빠랑 저랑 아빠도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이제 장마가 다가오니까 지금부터 걱정해요. 야 이거 북한 사람들 또 이제 큰일 났구나. 거저 매년 장마만 오면 그냥 뭐가 터져 나가든지 또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마철에 또 엄청 사람들 그냥 동원 조직되고 그냥 막 예?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토사가 내려왔는데도 아 분명 사람 일하는 사람은 없는데 다 정리돼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까또라기나요? 까또. 뭐, 그냥 소베르. 뭐 이런 것들 가가지고 그냥 쑥쑥 밀어버리면 끝나. 아니 이거 뭐 북한은 토사 하나 무너지면 1년 정도 해야 돼 진짜. 야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나라는 희한한 나라다. 그러니까 한국분들은 여기 서부터 산다는 자체가 행운하더니 6.25 때게 다 그 저 북한으로 가지 않고 여기 있은 것만 해도 조상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정말 여기에 태어나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감사해요.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간다고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네 여러분. 네. 네, 저희 아빠가 그냥 마무리를 너무 완벽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뭐 다듬을 데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십시오. 또 우리 군사연구소 채널도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